모두들 터라입니다. 아이스너상 수상작을 한번 둘러볼까 합니다. 아, 너무 멋있는 상인데 정말. 네, 아이스너상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88년에 시작됐고요. 네. 그리고 만화 시상식 중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스너라는 이름이 익숙하신 분이라면 높은 확률로 스콧 맥클라우드의 만화의 이해를 열심히 보신 분일 겁니다. 왜냐면 만화의 이해에서 그렇게 윌 아이스너를 물고 빨아요.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봤더니 말 그대로 약간 일본의 대치카우 사무가 있다면 미국 코믹스에서는 윌 아이스너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네. 미국 코믹스를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중흥기로 이끈 사람은 네네. 스탠리. 그리고 어떤 이 체계를 개발하고 만들어서 완성시킨 사람을 윌 아이스너 약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한국으로 치면 스탠리에 해당하는 게 뭐 이현자 선생님이다 그러면 아이스너에 대한 고우영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그쵸, 약간 만신. 맞아요, 맞아요. 원조 만신 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윌 아이스너 관련해서는 정말 모두가 다 이렇게 양손 들고 숭배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이고요. 심사위원단이 한 해 동안 만들어진 그 미국에서 출판 연재된 작품들 중에서 32개 부문에 걸쳐서 수상작을 결정합니다. 32개 분야인지 저 이게 보면서 맨 바뀌긴 해요, 계속. 네. 근데 대충 30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식이 진행됐고요.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인 거예요. 네. 많이 줍니다, 그리고. 30개 넘게 다 볼 거냐? 그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을 봤습니다. 네. 일단 웹코믹 부문을 봤는데 네네. 여기는 뭐 또 올림푸스예요? 또 뭐 야 뭐 또림푸스 로 올림푸스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받았습니다. 이관왕. 네. 야, 뭐 근데, 일단은 네이버 웹툰 그러니까. 네, 뭐 축하는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네. 여기에 나왔던 작품들이 되게 괜찮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한번 싹 주목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웹툰 인사이트 칼럼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웹툰 인사이트 가셔가지고 칼럼을 그냥 쭉 숙독해 보시면 네. 됩니다. 별게 다 있네 싶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 2연패 달성했고요. 로올림프스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연상우 최규석 작가의 지옥이 미국에서 발간된 해외 작품 아시아 부문에 이제 후보에 올랐었어요. 네네네. 여기에서 이제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게 수상했으면 또 한번 얘들아 그 김금주 작가님의 풀 이후에 네. 또 한번 나팔 부는 건데. 최규석 작가님 또 모셔가지고 또 불러가지고 아니 네. 너무 멀리 계셔요 지금. 아, 그럼 멀리 있지만 영상 통화로 연결해서 네. 한번 수상 소감 한번. 그래도 한번 전화 통화 연결은 가능한 사이거든요. 네. 근데 떨어졌으니까 네. 나중에 제가 혼자 그냥 식사하셨냐고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후보에 오른 것만 해도 대단한 상이다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걸 이 상을 받은 부분이. 미야자키 하이어. 아, 이거 너무 너무 시트키를 썼어요. 미야자키 하이어가 받았는데 어떻게? 네, 미야자키 하이어의 슈나의 여행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 여기. 아마 83년도인가에 나온 작품일 거예요, 이게. 네네네, 맞아요. 40년 된 작품 들고 오는 게 약간 반칙 아닌가? 제가 한 살 때 태어난. 그러니까. 많아. 이거를 가져와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출간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야자키 하이어는 다 아는 사람이고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네. 이제 아직 현역이잖아. 너무하네. 네. 미야자키 하이어는 이제 은퇴하시잖아. 예, 은퇴하시기 전에 한번 하신다고 하셨다고 한 다섯 번째 하셨잖아. 이렇게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을 뇌피셜 한번 돌려보고요. 원령공주의 전신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네. 원령공주 전신이고. 그래서 이제 이 해외 작품 부문이 아시아 지역, 그외 지역 다 두 개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시아는 아마도 일본 만화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재팬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 일본 만화들 사이에 올라가 있는 이 지옥이라는 작품이 있었다라는 게 되게 긍정적이고요. 젖잘싸. 네, 그럼요. 그리고 싱글 이슈 원샷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싱글 이슈 원샷이 뭐냐면 그 팔랑팔랑거리는 걸 이슈라고 불러요. 그렇죠. 한 회 네. 같은 느낌의 책. 맞아요. 네. 그거 하나에 주는 게 싱글 이슈 원샷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 하나 한 권으로 한 부로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인데요. 배트맨 원 배드 데이 더 리들러라는 네. 작품이 수상했습니다. 리들러에 대한 그 이슈인가 보네요. 네, 배트맨 원 배드데이라는 이 시리즈가 있는데 이 단편 시리즈들이 여러 개 있고 그 중에서 이 더 리들러가 가장 우수했다. 약간 그 미국에서 쓰는 관용어로 원 파인데이 있잖아요. 아, 네. 원 배드데이로 바꾼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어쩐지 좋은 날 같은 느낌의 말이거든요. 맞아요. 원 배드데이는 반드 바꾼 거죠. 네, 어쩐지 나쁜 날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또 하나 운수 좋은 날 같은 건가요? 아, 운수 좋은 왜 날. 왜 질문을 받지를 못하니 이러면서 리들러가 퀴즈를 내는데 풀지를 못하니 네가 죽였잖아.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재 시리즈도 있어요. 네. 연재 시리즈에서는 톰 테일러가 쓰고 브루노 레돈노라는 작가가 그린 나이트윙 시리즈가 수상했습니다. 아,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트맨 여러분 배트맨 보시면 로빈 있잖아요. 로빈 그 역대 네. 로빈이 있어요. 그 역대 로빈 중에서 독립해 나가가지고 새로운 히어로로 데뷔하는 게 나이트윙입니다. 네. 그래서 요
레전드는 요 시리즈를 포함해서 다른 시리즈의 최고 표지 아티스트 상에 따라주는 게 있어요. 어. 그것도 수상하기도 했고요. 그림으로는 근데 간지나게 그래요, 솔직히.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배트맨이 나이트윙의 전 직장 상사 같은 건데 굉장히 또 요 나이트윙에게 얽혀 있는 서사가 진짜 멋지거든요. 맞아요. 예, 게임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 이것도 진짜 좋아하는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리미티드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리미티드 시리즈. 예, 뭐냐 이게 뭐냐면 4부작, 6부작, 한 12부작, 24부작 이런 식으로 네네. 이야기 하나를 통째로 완결된 시리즈. 네. 단편집 같은 건가요? 네. 중편, 단편 이렇게 한 네. 권짜리 이런 느낌? 우리나라로 치면 중편에 가까울 것 같아요. 12부작, 24부작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톰 킹이 그리고 그렉 스몰우드가 그린 더 휴먼 타겟.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네. 그게 수상했습니다. 네. 이 톰 킹은 최고의 스토리 작가 부문에도 후보로 올렸고요. 네. 그렉 스몰우드는 더 휴먼 타겟으로 이제 최고의 팬선 작가 부문에서도 수상했습니다. 최고의 팬선 작가라는 부분이 있대요. 얼마나 네. 많은 부분이 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최고의 신간이라는 부문에서는 칩 즈다스키라는 분의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작품이 수상했는데 여기 사진은 없어요. 없군요. 요거 네. 요거 아니군요. 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럼 최고의 신간으로 어? 슈나의 여행을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신간으로 나왔잖아. 뭐 하는 거야? 어? 지옥주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로컬이라 그래요. 네. 아니, 어차피 아시나 상도 로컬이니까. 그럼요. 네. 이게 어린이 청소년 만화가 우리나라가 좀 약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약간 그 어린이 만화 중에서도 학습 만화 말고 네, 그런 게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나이대에 따라서 세 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오. 그 0세부터 8세까지의 부문이 있고 네. 그 다음에 9세에서 12세가 있고 네? 그 다음에 13세에서 17세가 있고 아니 아동 문학도 나눈다 세 개를 나눈다고요? 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 당선된 작품들이 모 윌리엄스라는 작가의 The Pigeon Will Ride the Rollercoaster라는 작품이 있고 이건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그림책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비둘기는 롤러코스터를 탈 거야? 네. 그리고 9세에서 12세 부문은 클라리벨 오르테가라는 분이 쓰고 로즈 부삼라가 그린 피지. 피지. 네. 그리고 다니엘 워렌 존슨이 13세에서 17세 부분에 다니엘 워렌 존슨의 두어 파워밤. 두어 파워밤. 네. 이라는 작품이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원작이 있는 작품을 따로 주는 게 있어요. 네네. 네. 여기서는 그 기사도라고 번역되는. 그렇죠. 치벌리. 키벌리? 시벌리? 시벌리?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발음인데. 시벌리. 이거 기병. 기병이라 치면 그쵸. 기병. 기사병. 예. 네. 이 작품이 닐 게이먼의 98년 단편 소설 이걸 기반으로 그린 만화래요. 아, 닐 게이먼은 또 게이머냐. 네. 그래서 이게 또 받았어요. 네네. 별의별 부문이 다 있죠. 진짜 다양한 분야가 네. 있네요. 그리고 뭐 희한한 부문도 있는데 아카이브 컬렉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카이브 컬렉션 부분이요? 네. 아카이브 컬렉션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종범 작가님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작품을 집대성해놓은 거예요. 보고 싶으면 죽고 싶어지는 책. 약간 그 약간 뭐 일본의 사자의 상이라거나 이웃의 야마다군이라거나 케이빈은 흡수라거나 나대로 선생 이런 거 그런 느낌. 인간으로서 이 작가가 그린 작품에 대한 도록인 거죠. 말하자면. 아, 그게 긴 역사를 다 쫙 네. 가는 거예요. 망라해 놓은. 네. 그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오른쪽 아래 아까 그거 아니라 그랬던 저 책. 이거 이거 네. 이거. 저건데. 네. 5kg이 넘어요 책이. 책이 5kg가 넘는다고요? 네. 이건 약간 웨이트 할 때 쓰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20년이 넘는 뭐 저게 한 70년대 말부터 연재하신 분의 기록을 다 모아가지고 한데 모은 이건데. 네네네. 이게 이제 스트립 부문에서는 패기 번지가 편집한 린다 베리의 Come Over, It's So Magic, My Perfect Life 이거를 이제 집대성한 게 있고. 음흠. 그리고 이 코믹 부문에서는 책을 모은 거예요. 네네네. 이 프랭크 프라제타라는 분의 예술 세계를 집대성한 더 판타스틱 월드 오브 프랭크 프라제타. 이게 수상했습니다. 프랭크 프라제타. 네. 네네네. 그래서 이 책은 그중에 이게 프랭크 프라제타. 네, 맞아요. 네, 써 있네요. 프랭크 프라제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렸던 일러스트부터 작업했던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네네네.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야,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구나 여기는. 아이스너 상을 주는 주체가 어디죠? 아이스너 재단이 있나요? 아니요, 코믹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믹콘에서. 샌디에고 코믹콘에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예산이 네. 빡빡하다는 뜻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이게 이제 한 3분의 1도 안 한 거예요. 네네네. 훨씬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출판 만화가 있다.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더 자세한 소식을 듣고 싶으시면 어디로 가라? 웹툰 인사이트에 오시면. 웹툰 인사이트 가시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그
다이제스트 네. 느낌이고요. 더 자세한 건 웹툰 사이트 가시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만화상도 네. 그냥 하나만 주지 말고 뭐 스튜디오 제작 작품 중에서 최고를 꼽고 웹소설 원작 작품 중에 최고의 네. 각색 이런 것들 여러 그렇죠. 가지를 해서 세 분야에서 수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솔직히 최고의 스토리 작가 웹툰에서 따로 상 주는 거 아직 없잖아요. 그럼요. 작품은 주지만 최고의 스토리 작가, 최고의 스토리 아니면 최고의 뭐 배경 아트워크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좀 좋겠네.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좀 필요하다. 시간과 예산을 충분히 주신다면. 그렇죠. 네. 만화문화연구소 찾아주시고. 만화문화연구소 네. 소장님이 계시니까 찾아주시고요. 네. 미래는 밝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좋겠고요. 아이선호상 좀 부러웠다. 부러웠다. 네.